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출제유형 문제집 제6회 2교시 2번 문제입니다. 치면 세균막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부분인데요. 차례대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두꺼워지면 심층에는 현기성 세균이 증가한다. 그럴까요? 잘 모르실까요? 자, 그럼 물음표를 살짝 남겨둘게요. 2번, 부착력이 약해서 자정작용에 의해 제거가 용이하다. 치면 세균막은 부착력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서 자정작용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죠. 물리적인 힘이 뭐가 있을까요? 칫솔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중탄산이온은 치면 세균막 형성을 촉진한다. 촉진하나요? 촉진하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4번, 그람 음성균은 최초로 부착한다. 최초로 부착하는 균은 그람 양성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 플러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5번, 활택한 치면에 잘 형성된다. 활택되지 않은 치면에 잘 형성되고요. 활택된 치면에는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4번인데요. 치면 세균막이 두꺼워지면 이 심층에는 직접적으로 타액이나 산소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